이따 줄이는 생활 방법. 조금씩 자주 먹습니다. 한꺼번에 많은 양을 먹으면 위의 활동이 왕성해져 다시 입덧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식욕이 날 때면 언제든지 조금씩 그리고 천천히 오래 씹어 먹습니다. 비스킷 같은 간식을 먹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신에게 맞는 음식을 찾습니다. 평소 좋아하던 음식도 싫어지고 김치 냄새만 맡아도 구역질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자신의 입맛에 맞는 음식을 찾아두면 도움이 됩니다. 수분을 충분히 섭취합니다. 구토로 빠져나간 수분을 보충해야 합니다. 우유, 과즙, 보리차,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많이 먹습니다. 이때 음식과 음료를 차게해서 먹으면 음식에서 나는 냄새를 줄일 수 있고 장운동도 활발해지기 때문에 속이 편해집니다. 신맛으로 입맛을 돋웁니다. 신맛은 입맛을 돋우는 효과가 있으므로 입맛이 없을 땐 신김치, 레몬, 초무침, 요구르트 등을 먹어봅니다. 비빔국수나 차가운 메밀국수, 과일, 잼을 바른 토스트 등도 입덧이 있을 때 먹기 좋습니다. 게으른 버릇은 버립니다. 누워만 있거나 움직이지 않는 습관은 기분을 우울하게 만들고 입덧을 더 악화시킵니다. 하루에 몇 분씩이라도 집 주변이나 공원을 산책하면 기분 전환에 도움이 됩니다. 가벼운 스트레칭을 수시로 하면 활력을 잃지 않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입덧을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입덧으로 인한 메스꺼움과 구토는 자연스러운 증상입니다. 대부분의 임신부가 겪는 일이고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없어지기 마련입니다. 병이 아니므로 편안히 받아들이고 마음을 느긋하게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중할 수 있는 취미를 찾습니다. 어떤 일에 집중하면 입덧을 잠시 잊을 수 있습니다. 신경을 집중해야 하는 뜨개질이나 자수, 책 읽기 등 몰입할 수 있는 취미를 가집니다. 몰입하는 동안 입덧이나 임신 사실에 신경을 덜 쓰게 되어 마음이 진정되고 생활의 활력도 생겨서 스트레스도 점점 줄어듭니다. 변비를 극복합니다. 속이 더부룩하면 입덧은 더욱 심해집니다. 아침에 일어나 미지근한 물을 한 잔 마셔 제때의 변을 보도록 노력합니다. 평소에 과일, 채소, 해조류 등 섬유질이 풍부한 식품을 충분히 섭취합니다. 유산균을 꾸준히 챙겨 먹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몸을 청결하고 상쾌하게 유지하는 것은 입덧은 물론 각종 임신 트러블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아로마 목욕제나 향긋한 목욕용품을 이용해 즐겁게 목욕합니다. 손바닥과 발바닥을 마사지합니다. 손이나 발에 있는 지압점을 눌러주면 입덧을 줄이는데 효과적입니다. 손과 발 전체를 10분 정도 마사지하는 것이 좋으며 손가락 끝으로 골고루 꾹꾹 눌러주면 입덧도 줄어들고 내장 기능이 좋아집니다. 엄지와 검지 손가락 사이에 움푹 들어간 부위를 눌러주거나 손목 안쪽 부위를 주물러줘도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